일단 저 스스로 성장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루드컵에서 성장하는 것보다 최대한 빨리 성장해서 루드컵 때 좋은 결과를 내고 싶습니다. 일단 히틀 서포시 너클 좀 먹긴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상황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리고 패치 버전이 제 느낌으로는 엄청 크게 달라진 것 같진 않아서 저는 뭐 딱 신경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. 일단 제가 여태까지 해온 것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아서 되게 좋고요. 근데 이제 저 개인으로서도 제가 제 실력에 대해 1위를 줄 수 있을 만한 실력이 뒷받침 돼야 하는데 그 뒷받침 되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요. 일단 저 스스로 성장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루드컵에서 성장하는 것보다 최대한 빨리 성장해서 루드컵 때 좋은 결과를 내고 싶습니다. 일단 작년에는 플레이인에서부터 시작했고 올해는 이제 프리시드로 가게 되는데 그냥 일종 변경만 있을 뿐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점은 아직 못 느끼겠어서 그래도 느슨해지지 않게 긴장을 잘 유지할 것 같습니다. 일단 1시드로 처음 가보는데 저희 팀이 이제 맨 앞에 있는 게 조금 신기했고 확실히 조가 좀 이제 다른 조에 비해 조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뭐 제가 선수로서 이제 참가하게 된 건 이제 18년도가 마지막이었고 이제 방송으로는 또 19년도가 마지막이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롤 프로 선수를 이제 하면서 롤드컵이라는 무대가 정말 큰 무대인 만큼 항상 가고 싶었던 무대고 이제 감독으로서 새 출발함에 있어서도 정말 가고 싶던 어떻게 보면 이번 연도의 목표였는데 1차 목표는 어느 정도 이룬 것 같아서 너무 좋고 가서도 좋은 성적 내고 싶고 간 기분 자체가 진짜 좀 많이 행복합니다. 네. 사실 저는 이제 그 SK 팀들이 되게 경계가 되긴 하지만 이제 다른 나라로 꼽자면은 이제 LPL 리그 자체 팀들이 전부 다 개개인 특성도 있고 되게 고점이 높은 팀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LPL 팀들이 대체로 좀 많이 경계되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썸머 우승을 한 이제 진동 게이밍이 가장 조금 더 경계되는 것 같습니다. 정말 많은 것 같은데 뭐 제가 락스 때도 1번 시드로 갔었는데 3자대 경기까지 나왔었나? 막 갈 확률이 있었나? 저희가 조별리그 탈락할 수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뭔가 그랬던 것처럼 항상 롤드컵은 뭔가 기대받던 실력 뭐 이런 예상과 달리 그 롤드컵에서 얼마만큼 누가 더 빨리 성장하느냐가 우선 포인트인 것 같고 작년으로 치면 EDG가 롤드컵을 진행하면서 다른 팀들보다 월등히 좀 잘 성장을 해서 롤드컵 내에서 그래서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좀 한치 앞도 모른다고 답변한 것 같아요. 일단 확실히 그때랑 지금이랑 좀 뭐 게임적으로도 좀 되게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사람적으로도 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형들한테 좀 배웠던 거는 어떻게 해야 좀 더 잘할 수 있는지 되게 많이 배웠었던 것 같고 이제 어쨌든 팀에서 이제 맏형이고 주장으로서 좀 더 잘 해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. 일단 좀 다방면에서 얻는 게 많다 생각하는데 뭐 명예나 돈이나 또 자기에 대한 좀 자부심이나 자존감 뭐 이런 것들도 얻을 수 있고 모든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다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
아직까지 생각한 건 없지만 그래도 그 상황이 돼서 그 상황이 온다면 이제 상황에 맞게 또 뭔가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젠지만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 생각엔 저희 팀 전원이 이제 고점 자체가 다 높은 선수들이고 고점도 높지만 이제 저점도 되게 낮다고 생각하고 평균적인 실력 자체가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단점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방송에서 말할 만큼의 단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 들려면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많은 연습을 해보고 그 결과에서 좀 자신감을 얻게 될 거라 아직 좀 그런 부분에서 말하기는 이른 감이 있는 것 같고 저도 똑같이 롤드컵에서는 뭔가 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저를 방심하게 만든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그냥 항상 최선을 다하는 걸 목표로 삼을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좀 정글의 핑글이 마카이란 챔피언이 이제 좀 바뀌면서 정글러로서도 좀 간략하게 버프를 받았는데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핑글이 정글에서는 그래서 또 정글러로서 버프를 받은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좀 서폿이나 탑 쪽에서 솔로 랭크에서는 거의 탑이나 서폿밖에 못 봐가지고 저도 아직은 막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정글에서는 그래도 보기 뭔가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당연히 뭐 상황이 된다면 쓸 생각은 항상 있고요. 이번 롤드컵 버전이 이제 신지드가 결승전에서 했던 버전보다 버프를 더 받은 버전이라 신지드 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롤이라는 게임이 이제 전투나 킬이나 파워를 넣으면 이제 골드가 계속 벌리는 건데 다 같이 잘 클 수 있다면은 그만큼 이론적으로 완벽할 그런 상황이 없어서 골고루 잘 큰다는 건 이제 강팀으로서 가질 수 있는 약간 최고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이제 시즌 초반부터 사실 되게 기대감을 많이 받은 팀이었고 이제 개개인 모두가 약간 베테랑이기도 해서 조금 선순환이 잘 됐다고 생각해요. 개개인이 가지고 있던 장점 이런 것들이 약점은 조금씩 보완하면서 이제 서로 다른 팀에서 가지고 있던 장점들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눠 갖추면서 좀 더 계속 선순환이 되면서 팀이 좀 더 강력해졌고 이제 코치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도 선수 출신이지만 나머지 친구들도 되게 게임 내에서 되게 잘 보는 친구들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선수들이랑 대화를 할 때 좀 더 간편하게 좀 얘기를 간결하고 짧게 피드백을 좀 잘 주고받을 수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지금까지는 흘러왔던 것 같습니다. 네, 조금 연습을 해봤는데 되게 좋은 느낌을 받았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번 롤드컵 때 좀 못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연습을 많이 해본 것도 아니라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딜이 좀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충분히 바텀 이제 상성 같은 거나 이제 픽에 있어서 좀 더 편해진다 생각합니다. 이제 롤드컵 우승은 이제 저희 팀 자체에서 되게 큰 목표지만 기대도 되게 많이 받고 있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롤드컵 우승을 할 만한 팀이라고 기대를 받는 거는 이제 이때까지 잘해왔던 거를 이제 기대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이제 사실 16강부터 이제 그때부터 차근차근 좀 경기력이 좋아야 우승까지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첫 단추부터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.
DRS에서 원주 진출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되게 긴 시간이 긴 시간 동안 제가 저도 모르게 많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고 좀 게임 내적인 지식이라던가 이제 외적인 멘탈 부분이라던가 많이 신경을 써서 이번 월드에서 좀 그때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